28만 6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은,는 동사와 연결종 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SM, 시스템 매니지먼트, 사업 및 C,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SM 사업은 롯데그룹 내 유통, 식품, 화학,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한편 시 사업의 경우 영업 제한 역량을 집중하여 SOC, 금융, 민간기업의 시 사업과 ASP 사업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6년 설립된 IT 시스템 구축 관리 전문 업체로 2017년 11월 롯데 IT 테크 주로부터 물적 분할되었음. 대시 롯데그룹 사향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글로벌 로지스, 한국도로공사 등이 주요 거래처임. 대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인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19년 7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정보기술 주을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인도네시아 법인의 역성장에도 베트남 법인의 성장 및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중앙제어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사업량도 차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롯데그룹사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인 모빌리티 및 메타버스 관련 사업 본격화로 성장 동력 확보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롯데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은 4,7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62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1539만 6,331 주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퍼은 30.32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6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11원이고 추정 EPS는 260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2배, 27,4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7,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1번지억 원, 388억 원, 40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0번지억 원, 299억 원, 347억 원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14%이고 유보율은 548.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3.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0.75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500원보다 1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종가는 3,650원이며 주가가 롯데정보통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종가는 3,650원이며 주가가 롯데정보통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롯데정보통신은 는 거래량 11만 4,58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3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5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25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138주, NH투자증권에서 7,8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9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500주, 유진증권에서 12,447주, NH투자증권에서 12,202주,
하나증권에서 9,8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3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4,90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롯데정보통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